네, 가볍게 몸을 진동을 시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 어깨 넓이 벌리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하십니다. 후, 내쉬는 호흡만 조금 더 길게 하시고요. 후, 한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내 몸을 더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을 내쉬고 상체를 편안하게 하시면요, 상호하실의 상태가 됩니다. 상체는 편안해지고 하체는 묵직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누가 봐도 편안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아래가 무겁고 위가 가벼워야지 이게 누가 봤을 때도 편안하게 느껴지지, 그 반대가 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을 상호하실 상태를 만듭니다. 상호하실이 되면 수승화강이 돼요. 수승화강의 상태는 우리 몸의 신장, 허리 뒤쪽이죠? 신장의 수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가 시원하게 되고요. 심장의 화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이 되면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한 상태가 되죠. 건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배가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배가요, 차가워요. 머리는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꼽 힐링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바로 하시고 후. 네, 좋습니다. 손끝, 발끝 툴툴툴 털어서 팔도 좌우로 흔들는데. 네, 자, 오늘은 배꼽 힐링에 앞서서 단전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몇 번을 하냐면 30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전치기를 계속 할 건데 손바닥으로 아랫배 단전을 이렇게 두 개 한 세트로 해서 300개니까 총 600번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요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같이 단전치기 하고 그 다음에 배꼽 힐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요. 두 손 올렸다가 힘을 빼면 아랫배를 치는 이 힘으로 단전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0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부담스럽고 그저 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짧게는 30분, 약 1시간, 2시간 정도 후에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장을 힐링하십니다. 펌핑 꾹꾹 누르면서 펌핑하십니다. 명치에서 배꼽 사이는요, 대정맥, 대동맥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꼽 왼쪽으로 가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서서 길게 했는데요. 이거 조금만 더 하고 누워서 또 조금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아래쪽 누르는 곳에 집중해서 느낌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십니다. 내 몸의 감각을 자꾸 깨우셔야 돼요. 몸의 감각을 깨우셔야지 내 몸이 안 좋았을 때 내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배꼽 펌핑, 장 펌핑 하십니다. 하다가 어휴 나 많이 불편해 하시면 꾹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대로 바로 하시고 후. 자, 두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후.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누워서 배꼽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시고요. 무릎을 세워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세우시고 배꼽에 나대고 펌핑하겠습니다. 누워서 하시면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시죠? 누워서 하면 이 살들이 다 옆으로 가고요. 바로 장과 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딱딱한 부분이 더 잘 느껴져요. 저 안에 장이 굳어 있는 것이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딱딱함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이거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딱딱하기 만큼 걸리겠죠? 근데 우리 배꼽 힐링이 또 강력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요. 매일매일만 하시면 장 건강은 제가 확실하게 보장을 합니다. 꼭 배꼽 힐링기 이런 도구가 없더라도요. 네, 다른 도구, 집에 있는 거, 네, 어떤 것도 좋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걸로, 안전한 걸로 하시고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면 힘이 좀 들어가요. 팔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도구를 이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게 배꼽 힐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나 구두 수건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근데 재질을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꾹 누르다 보면 힘이 들어가서 막 부러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질을 잘 보고 튼튼한 걸로 잘 골라서 해주세요. 계속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뱃속에 가스를 계속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 뱃속의 가스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피부를 좀 이렇게 뭐 트러블이나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것을 만들게 하고요. 우리 두통의 원인이 또 장의 가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을 많이 풀어줘서 장의 가스를 다 보내시고요. 숙변도 다 내보내시면 장이 깨끗해지겠죠. 장청 내청입니다. 장이 깨끗하면 우리 뇌도 밝아져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단전치기를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단전치기하고 배꼽 힐링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자 그대로 도구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십니다. 힘을 다 빼고 누우십니다.
누워서 힘을 빼고 숨 들이마시고 길게 후 내쉽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내 몸이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무겁게 느껴졌던 것은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고 편안하게 본래의 내 모습을 찾으면 안정감 있고 평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하계를 떠올려 보십니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듭니다. 그 은하 속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서울, 은평에 살고 있습니다. 은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로 작은 존재입니다. 모래알보다 더 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몸의 힘을 빼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문제를 툴툴 털어버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문제를 좋은 쪽으로 달리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본다면 문제 해결이 더 잘 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 다 지금 이 순간 다 버립니다. 나는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합니다. 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네, 눈 뜨시고요. 손깍지에서 위로 기지개 한번 쭉 켜십니다. 위아래로 쭉 기지개 켜시고 좌우로 흔들흔들 해서 내 키를 늘려주세요. 쭉쭉쭉쭉. 네, 좋습니다. 시원하다. 자,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왼쪽으로 넘기고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넘깁니다. 5, 4, 3, 2, 1, 바로 자, 이렇게 다리를 넘기는 자세가 우리 척추 교정하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다시 한 번 더 왼쪽 다리 들고 넘기고 힘을 빼고 후 내쉽니다. 바로 반대 왼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척추 이 허리에 집중하시고요. 후 내쉬면서 힘을 한 번 더 빼십니다. 바로 네, 이대로 무릎 세우고 엉덩방 퐁퐁퐁퐁
그랬어 그랬어. 자 그대로 손바닥 짚고 두루 오른쪽으로 넘기고 세우고 왼쪽으로 넘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중도 하고요 단전치기 하고요.